좋은 그런 것도 있지만 호랑이 띠분들도 그렇고 돼지 띠분들은 올해는 조금 조용하게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좀 조심하실 건 조심하시고. 안녕하세요. 수련신궁 좌우련입니다. 네, 오늘은 선생님이 또 2020년 신춘년에 좋은 띠로 뽑으신 마지막 띠죠? 무슨 네. 띠죠? 돼지띠. 돼지띠는 좀 차분하고 질투, 욕심이 많으신 분들이 좀 있어요. 음력으로 3월, 4월에는 운전하고 사고수를 좀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건강도 좀 조심하시고. 양력으로 4월, 5월에는 예. 건강과 사고를 조심해라. 네. 전반적으로는 그래요. 그러면은 나이대별로 한번 여쭤볼게요. 첫째는 27이죠? 네. 27 돼지띠. 근데 이거 27살 돼지띠는 나이가 이렇게 어리신데도 불구하고 이 성주운 우리가 대운이라고 하죠. 그 대운이 들어오는 해예요. 근데 조금 이제 신중하게 대운이 들어온다고 해서 막 일을 진행시키거나 이렇게 하지 말고 조금 겸손하게 좀 움직이셔야 될 거예요. 겸손하게 안 했다가는 어떤 불상사가 벌어질 것 같으세요? 손해를 봐요. 손해를 봐요. 예. 좋다고 해서 막 이렇게 크게 저지르거나 큰 욕심을 부리다가는 오히려 더 손해를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 이제 39. 39세 돼지띠 분들은 좋아요. 기인이 들어와서 나를 요렇게 받들어주는 해예요. 하지만 항상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기인이 들어온다고 해서 잘 구별을 하셔야 돼요. 잘 구분만 하시면은 뭐 좋은 일이 생기거나 나를 요렇게 받들어주는 해가 될수 있어요. 하지만 좀안 좋은 거는 음력으로 7, 8월 달쯤에는 이제 가정을 이루시고 있는 분들은 가정 부부 싸움, 부부가 부딪혀서 부부 싸움이 조금 가정 불화가 생길 수 있어요. 그거를 조금 조심하시고 금전운은 대체적으로 좋아요, 이분들이. 51세 이제 돼지띠 분들은 조금 안 좋은 게 부모와 이별을 할 수도 있는 해예요. 그리고 뭐 이제 사업이나 뭐 이제 독립을 하시고 싶으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올해 말고요. 한 2년 정도 더 기다렸다가 53세 정도 이후부터 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분들 뭐 가정이라든지 이런 쪽으로는 따로 뭐 좋아보이거나 좀 조심해야 될 부분 이런 건 있나요? 가정도 조금 이제 부딪힐 수 있는 해라고 볼수 있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돼지띠 분들도 좀 좋은 그런 것도 있지만 호랑이 띠 분들도 그렇고 돼지 띠 분들은 올해는 조금 조용하게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좀 조심하실 건 조심하시고. 그 다음이 마지막 63세. 63세 돼지 띠 분들은 이제 좀 한숨 돌리겠다 이런 해가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자식들로 인해서 조금 이제 좋은 기쁜 소식이나 좋은 일들이 생기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또안 좋은 것도 있어요. 말해주세요. 안 좋은 거는 이제 이렇게 배우자랑 사별보다는 이별을 할 수도 있는 해가 될수 있어요. 이유가 어떤 이유일까요? 이렇게 갑자기 조용하다가 이제 왜 이런 수가 들어오면은 좀 갑자기 부딪힌다라거나 뭔가 모르게 이제 조금 이제 다툼이 생겨요. 그래서 좀 이혼을 할 수도 있다. 사별보다는 이혼. 조심해야겠네요. 네, 조심하셔야 될것 같아요. 그러면은 선생님 오늘 돼지띠 운세 알려주셨는데 아무래도 이렇게 띠만 보고 운세를 선생님이 대략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좀더 자세하게 나오려면 어떻게 보는 게더 자세하게 나오는 건가요? 이 방송을 보고 띠로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그러면 뭐 돼지띠 뭐 사주가 필요 없잖아요. 그쵸? 뭐 돼지띠 분들은 다 그렇다. 메세미스는 다 그렇다. 뭐 그거는 저는 아니라고 봐요. 뭐 띠는 띠일 뿐이고 더 자세하게 알고 싶으면 우리 수련신궁의 뭐 전화 상담이나 방문 상담으로 보시는 게 더 정확하시죠. 신점으로 개개인으로. 그렇죠. 알겠습니다. 맞아. 돼지띠 화이팅. 돼지띠 화이팅.